겨울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케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승철 씨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럼요. 네, 아까도 굉장히 잘 드시면서 잘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왜? 촬영장에 들어오자마자 햄버거를 그렇게.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햄버거를 먹을 때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여요? 눈을 뜨고 먹어요, 똑바로. 아, 피디님 여기도 앉혀놓고 삼자 대면하고 싶다. 먹으면서 필름이 끊기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고요. 네. 아니, 사람이 꼭 햄버거 또 피자 뭐 이런 거 먹을 때, 아, 그런 거 먹을 때 특히 눈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요새 빕스에서 돌아가요. 아, 빕스에서 돌아가요? 네. 네, 그렇군요. 요새 좀 살만한가 봅니다. 그런가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승태 씨 오늘 두 끼 연속 편의점 드시고 계신데. 네. 네. 우리 많은 또 방구석 음악인들을 위해 편의점 이용 꿀팁 이런 거 주신다면? 아니, 저는 그냥 스탠다드예요. 그냥 스탠다드예요? 뭐 조합 없어요. 딱히 뭐 그런 조합 없어지고요. 그냥 네. 딱 가서 먹고 싶은 거 이렇게 한두 개. 그죠. 아니, 승태 씨는 오히려 편의점에서 쓰는 돈이 굉장히 커서 이럴 바에 밥을 먹지라는 생각이 옆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 그런 거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살 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한다라는 거는 정규 식사보다 조금 돈을 덜 쓰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뭔가 이 끼니를 해결해도 한 끼 사 먹는데 싼 식당은 5,000원 아니면 6,000원 7,000원 이렇잖아요. 그죠? 그럼 편의점에서는 좀 비싸게 먹어도 4,000원대를 넘어가면은 편의점에서 먹는 보람이 이 돈 주고 그쵸. 편의점에서 왜 먹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통 5,000원 이하로 끊거든요.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저는 보통 이제 뭐 진짜 싸게 먹을 때는 김밥 한 줄에 사발면 소컵 이러면 대충 2,100원? 막 이렇게 끝나요. 그쵸. 김밥 싼 거를 사면은. 거기다가 뭐 조금 뭐 푸짐하게 좀 먹고 싶으면은 뭐 사보면 큰 컵을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햄버거를 하나 먹고 삼각김밥 하나 먹는다. 근데 나 왜 이렇게 죄인 같지? 3,000 얼마? 뭐 이 정도 맞추고 아니면 이제 뭐 여러 도시락들 있죠. 도시락 중에서 3,800원짜리 이런 거 먹으면 진짜 크 이런 느낌인데 승채 씨는 뭐 라면 사고 김밥 사고 햄버거 아니면 샌드위치에다가 무슨 뭐 육포 막 이런 거 사고 음료수 사고 이러면은 한 끼를 먹는데 막 8,9천원 쓰는 걸 되게 흔하게 봤거든요. 저 지금 혼나는 건가요? 아니 아니 그럴 바에 밥을 먹어 이 사람아. 식당을 가. 아니 되게 뭔가 편의점 맨날 간다 그러니까 되게 뭔가 막 아껴 먹고 막 이렇게 없이 먹고 이럴 것 같은데 편의점 가가지고 무슨 수라상을 먹고 있으니까. 편의점이요 저는 왜 가냐면 거기 음식이 먹고 싶으니까. 그죠. 맛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예, 가끔가다 저는 돈 몰라요. 네. 네 그죠. 뭔가 생각하고 쓰지 않기 때문에 네. 편의점 가서 먹고 싶은 걸 많이 사 먹더라고요. 먹고 싶은 대로 사야죠. 그렇죠. 밥 한 끼 맛있게 잘 먹어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편의점에서 밥을 먹는다고 뭔가 아쉽거나 뭔가 좀 안쓰럽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맞아요. 편의점이 네. 맛있어서 가는 거예요. 네. 저는요. 네. 편의점을 당당하게 갑시다. 네. 네, 혼자 먹는 밥 뭐 어떻습니까? 편의점에서 먹는 밥 뭐 어떻습니까? 아. 내가 맛있어서 먹고 싶을 때 먹는다면 그만한 진수성찬이 없어요. 아, 저도 편의점 뭐.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각종 뭐 그런 통신사에서 네. 편의점 그 할인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또 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 저는 특정 편의점에서 20% 할인이 되거든요. 마트보다 쌀 때가 있어요. 편의점에서 뭘 살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편의점 수라상을 종종 이렇게 애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승채 씨가 들어오자마자 햄버거를 먹고 있어서 편의점 썰로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회는요. 29% 초대박 세일 팬더 US 재즈베이스 오현 사장님 미쳤어요 시리즈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015년 9월에 한 모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미 저희가 무게전장이 다 나와 있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무게전장은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가격이 209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 싼 거죠. 디럭스, 아메리칸 디럭스를 209만원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디 목재 프리미엄 애쉬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네. 그리고 머신헤드가 팬더 라이트웨이트 빈티지 스타일 키. 그 다음에 본넛이고요. 그리고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복률이 적용되어 있어서 240mm 반지름에서 356mm 반지름까지 점점점 빤빤해지는 지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자 손 떼고 이렇게 보시면은 확실히 티가 나요. 이쪽은 지판이 좀 둥글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을 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딱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레스 N3 싱글코일 재즈베이스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액티브랑 패시브 전환할 수 있는 미니 토글이 장착되어 있죠. 네. 포세드 하이메스 빈티지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기어이기 때문에 스펙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간만에 복습할 겸 사운드 쭉 들어보겠습니다. 네, 패시브가 다 간단하니까 우선 패시브톤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픽업 두 개 다입니다. 네. 네, 우선 개방현은 이렇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리듬은 승채 씨가 그때 초우량하라고 한줄평 주셨었는데요. 이게 지금 패시브예요, 패시브. 네. 자, 이제 뒤에 픽업이요, 패시브. 강렬하네요. 와, 세긴 세네요, 진짜. 네. 자, 앞에 픽업이요. 5현이 사운드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정말 네. 깔끔하게 잘 잡혀있죠. 뭔가 5현이라서 따로 노는 느낌, 뭉개지는 느낌 전혀 없고요. 깔끔하게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네. 밸런스 너무 좋고요. 퍼지는 느낌 없고요. 네, 되게 좋네요. 네. 이제 패시브 끝났고요. 액티브로 패시브는 가볼까요? 톤밖에 없으니까 톤인데 네. 자, 들어보시면 되고 액티브로 가면은 이제 조절할 게 많아져요. 네. 여기 위에 거 노브랑 이제 여기가 미들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베이스, 네, 트래블이고 네. 여기가 베이스. 네. 3D 네. 이퀄라이저를 기능할 수 있죠. 패닝은 똑같습니다. 쑥 올라갔죠, 볼륨이? 네. 네. 오, 이게 네, 개방현 아까 거랑 비교해서 이제 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개방현이고 와. 펀치력이 확 와. 향상됐죠? 자, 뒤에 픽업이요. 아, 야, 이거는 뭐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오. 아주 네. 오. 자, 앞쪽이요. 아, 아 아주 오연, 진취적인 사운드네요. 오연 진짜 좋네요. 이거. 네. 네, 이렇게 와. 사운드 들었고 슬랩 한번 만들어서 네. 들어볼까요? 슬랩은 일단 딴 건 다 놔두고요. 미들만 조금 올려볼게요. 미들만 여기서 좀 지금 좀 센 편이긴 한데 미들만 조금 더 올려볼게요. 이게 펀치감이 상당합니다. 오. 이 뭔가 바디블로우가 이렇게 날아오는 느낌이잖아요. 네.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폭폭폭 이렇게 밑단을 맞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베이스 조금만 올려볼까요? 네. 이제 두 개를 트러블이랑 그 미드를 그대로 놔두고 베이스만 좀만 올려볼게요. 오. 정말 깨끗하고 너무 선명하고 굉장히 기분 좋은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이즐리스라서 진짜 뭔가 너무 깨끗하게 정돈된 느낌이 있죠. 진짜 좀 심하게 깨끗하긴 네, 녹음용으로 활용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주에 바로 무추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액티브 패시브 전환할 수 있을 때 제가 네. 한번 전환해볼게요. A 플러스 진행으로 가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뭐 그냥 밸런스가 이미 적당한 컴프와 적당한 EQ가 먹은 것 같은 그냥 치면 묻는 사운드가 나오네요. 이게 내 등에 이렇게 엎혔으면 좋겠다. 이승채가 미쳤어요. 네. 이것만 보면 미쳐요. 네.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네,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로 지금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209만 원이고요. 승채 씨부터 바로 지름평 드릴까요? 지름평이요? 네. 제 지름평은요. 이게 왜 아직도 안 팔리고 있을까? 네, 네, 그렇죠. 제 지름평은 이거 진짜 좋은데 왜 안 팔리고 있을까요? 네. 저도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이승채는 언제나 진심이다. 지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표정만 보면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팬더 USA 아메리칸 디너스 재즈 베이스 5현 같이 보셨고요. 네, 승채씨가 미쳐있는 기어, 사장님이 미쳐서 판매하는 기어, 29% 초대박 세일이 적용된 사장님 미쳤어요 시리즈로 간만에 다시 만나봤습니다. 역시 좋네요. 네, 또 승채씨가 좋아하는 기어가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로 나오기를 또 바라면서. 네. 근데 이게 나온다고 해도 반갑긴 반가운데 막상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고 들고 갈 거 아니면은 괜히 속만 쓰리죠. 내가 아주 전국을 찔렀는데. 그냥 뭐 그렇지 뭐 괜히 마음만 아프지 뭐. 제 등에 없고 제 손에 안 잡히면 안 됐어. 이게는 내 거 아니면은 마음만 아픕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기어가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로 컴백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아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